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이어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폄하하고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승부는 여전히 박빙입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오차범위의 접전으로 주말 유세는 네거티브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에 집착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Right, imagine the Oval Office. And if he is elected, Donald Trump on day one would be sitting in that office stewing over his enemies list.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남부 선벨트에서 맞불 유세를 펼치며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대공황이 올 것이고 푸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he can't handle the presidency and she certainly can't handle Putin, President Xi of China. She will get overwhelmed, meltdown and millions of people will die perhaps.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 열기도 뜨거워져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차량 유세가 워싱턴 DC에서는 여성 단체들의 대규모 시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심해지면서 대선 이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